안녕하세요. 네, 디클래스의 탁드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로봇마스터 활성화를 시켰는데요. 오늘은 이 활성화를 시킨 로봇마스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동이 되고 설정창에 들어가서 어떠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와이파이 방식이 있고 이렇게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한 와이파이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우터 외부 IP를 통해서도 연결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는 각각 이 모바일이나 노트북을 대상으로 한 대씩 연결을 할 수 있고 아우터를 통해서는 라우터를 통해서는 두 대, 세 대, 네 대 더 많은 대수의 로봇마스터들을 연결해서 배틀 모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봇마스터 어플을 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마스터 어플을 키면은 지난 시간에 로그인했던 정보들이 왼쪽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로봇마스터를 와이파이 방식으로 연결할 텐데 일단은 제가 노트북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봇마스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인텔리전트 뭐였죠? 우리? 까먹었어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라는 곳에 이렇게 버튼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우터로 가는 거고 하나는 와이파이로 가는 건데요. 우리는 와이파이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와이파이 방식으로 놓으면 됩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뒤에 배터리를 두 번 터치해서 켜주시면은 로봇마스터가 켜지죠. 그 다음에 화면으로 돌아와서 연결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통해서 연결. 그러면은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서 와이파이를 잡아주시면 되죠. 사무실에 쓰는 와이파이고요. 로그마스터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1234 1234가 되겠죠. 그러면은 연결이 됐고 LED가 불빛이 멈췄습니다. 자, 연결이 성공했다는 우리 메시지가 모니터 상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설정창으로 가시면 돼요. 설정창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볼 거는 디스플레이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에 가면은 첫 번째 창 모드라는 것인데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요 창이 작아집니다. 네, 이렇게 두 번 클릭하면 다시 창이 전체 모드가 되고요. 색상을 눌러주시면은 우리 로봇의 색상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혼자 할 때는 뭐 아무 색상이나 상관이 없는데 여럿이 같이 배틀 모드로 진행할 때는 색깔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FPV 히트 포인트 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의 해상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제어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처음에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느리게 놓고 연습을 하세요. 느리게 놓고 연습을 해주시고 발사 모드는 적외선 빔 모드와 갤비드 모드가 있는데 갤비드는 우리 로봇 안에 담겨져 있는 비비탄 같은 게 있어요. 물에다 이렇게 섞어서 주면 부풀어가지고 뽕뽕뽕뽕 나가는 건데 치우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빔으로 하고 시야 유형은 뭐 동그란 걸로 하든지 뭐 포인트를 놓든지 상관은 없어요. 제어 모드는 자동적으로 제가 PC랑 연결했기 때문에 PC와 연결이 되었죠. 시스템 같은 거 들어가 보셔도 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오늘 오전에 제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요. 업데이트 내용이 뜨면은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은 펌웨어드가 되고요. 암호 어드레싱, 모터 어드레싱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그리고 SA카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는 SA카드를 넣어놓진 않았어요. 네, SA카드 넣으면은 우리 드론과 같이 영상이 녹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먼저 솔로 모드로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장점이 있어요. 노트북으로 할 때. 노트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우리 게임 하듯이 이렇게 WASD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 슈팅 게임을 하듯이 좀 더 정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갤비드는 넣지 않고 적외선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 누르고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가능,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꼭 바닥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끌 때는 ES를 누르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솔로 모드는 이제 진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은 곳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행할 거는 배틀 모드입니다. 두 개의 이제 우리 로봇을 활용을 할 텐데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배틀 모드로 라우터를 활용해서 노트북과 하나를 연결하고 하나는 모바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연결이 노트북이. 네. 우리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이제 이거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로봇에 달리는 카메라가 이 노트북에서 뜨는 QR코드를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넓은 곳으로 가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먼저 라우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연결은 먼저 바깥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잡아놓았던 와이파이 환경을 제거로, 네, 연결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에 있는 모드를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라우터 모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띡띡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저희는, 네, 모바일을 활용할 겁니다. 모바일 영상은 제가 좀 준비가 된 화면 녹화로 띄워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연결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아저씨들이 조종 연습이 좀 덜 돼가지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대 갖고 하는 것보다 좀 여러 대가 같이 있어야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좀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우리 로봇 마스터인 것 같고요. 우리 노트북으로 만약에 연결하면 훨씬 더 조종이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슈팅 게임 하듯이 마우스와 같이 키보드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종이 더 쉽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노트북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